네, 안녕하세요. 하니 혹은 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장한 점은 그런 게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게 보이고, 더잘 느껴지고, 더 깊게 보이고,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선녀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볼수 있는 관점이 생겼어요. 객관적으로? 7? 네, 한 7? 아닌가? 7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정시 중에 아직 못간게 있는데, 아름다운 그런 작가의 멘트가 있었어요. 내 눈은 그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게끔 설정되어 있다. 어두운 면은 볼수 없는 눈이다. 뭔가 이런 워딩이 있었던 전시회가, 죄송해요. 그거는 이 성함이, 외국 분들은 성함이 너무 어려워요. 그분의 전시를 지금 좀 쉬는 시간이 나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좀 끌리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어떤 그 멘트나 살아오신 어떤 과거 생애가 좀 되게 제가 흥미가 가면 이제 그분의 어떤 작품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싹난 거. 싹난 거. 그거 그분은 좀다 작게 그리셔서 한요 정도 사이즈였는데 포기는 했지만 굿즈를 살까? 그분의 어떤 그림은 걸어놓고 볼 때마다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연필을 좋아해요. 그래서 연필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사는 걸 좋아해요. 최근에 발견한 거는 제가 제 생각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좀 메모 중독이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네. 맞아요. N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냥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갑자기 딱 발견될 때 선물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RMC. 제가 계속 RMC 소개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분이 엄청나게 그쪽에 조예가 깊으시고 계속 수집을 많이 하셔요. 거의 지금 RM 전문가처럼 제가 소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RMC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같은 동료로서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선녀들이 한번 출연하시면 굉장히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일단 선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설레서 전날 잠이 잘안올 정도로 녹화 날이 기다려져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설명을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설레거든요. 아, 나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일을 즐겁게 할수 있어서 정말 나는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선물처럼 주어지는 시간? 네. 끌리는가? 재밌을 것 같은가?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선녀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건 제가 맞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내가 막 끌리는데도 포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균형, 뭐 배우로서의 이미지, 어떤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즐거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작성해 했던 버킷리스트에 가장 항상 처음에 있던 출산. 내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뭔가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한 엄청난 기대?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뭐 당장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되게 오랫동안 첫 번째 고민이 제게는 될것 같아요. 평소 일상은 루틴이 있죠. 옛날에는 루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갔다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엔 이제 나는 솔로를 보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었던 걸 하거나.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솔며드는 느낌? 저 사람들이 처음엔 다 낯선 사람들인데 이게 보다 보면 막 정이 들고, 하나하나 다 이해가 가고, 다막잘 됐으면 좋겠네 어떤 그런 응원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시즌이 끝나면 좀 뭔가 아쉽고, 그 기수가 끝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불러주면 너무 땡큐죠. 제발 한번 나도 현장에서 저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전 나는 솔로. 무조건. 전그 날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리얼하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감정이 막 솔직하고 막 너무 응원하게 되고. 하여튼 요즘 나는 솔로에 꽂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말 위대한 화가분들이 나오십니다. 그 두 분이 따로따로도 너무 재밌지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른 삶을 사셨고 다른 어떤 성격의 두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림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그런 거에 포커싱을 하시고 두 편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술이 아니고 다른 주제였죠. 아 근데 제가 예술을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발 그냥 시켜만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직접 허영심이 엄청나서 제 그런 니즈를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좀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보고 듣고 전 수동적인 게 좋아요. 지금은 일단 연극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곧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확실히는 못 정했는데 이것도 균형이라면 균형이긴 저한테는 그 균형이 중요해서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일을 열심히 했어가지고 탁 트인 그런 데를 가고 싶어요. 좀 풀 많고 막. 네, 선녀들을 애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초등학생 분들이 되게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그 예술이라는 어떤 작품을 시험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접하기 전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나중에 알게 된 내 마음대로 어떤 거든 상관없이 내 맘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걸 미리 알게 되신 여러분들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송을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제가 느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롯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